자, 뮤지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노래 가사 하나하나의 시그널은 있다. 노래 꾸리, 꾸리를 무는 이야기 송 고! 무! 자, 지금 오늘 만날 분은 참 만날 때보다 미스테리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시절 그 청량하고 깜찍했던 때가 바로 떠오를 수 있는 진짜 그런 매력을 가진 분이죠. 네, 카라에서 솔로로 다시 카라로 다시 솔로로 돌아온.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예,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네, 니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니콜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카라에서 솔로로 다시 카라로 다시 솔로로. 와, 아니 카솔 카솔 카솔. 네, 니콜이 빵 터졌어요. 맞 이거 맞잖아요. 그쵸? 아, 맞죠, 맞죠. 네. 사실. 와, 자, 컬트 주엔 작년에 솔로곡이 나오면서 작년에 나오셨었거든요. 그 사이에 여기 나오기 전에 또 카라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완전체로 한번 활동하고. 네, 결합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선 1년 만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 그때는 8년 만에 와갖고 되게 너무 반가웠고 니콜이. 네. 작년 호들갑 떨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와. 1년 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네.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보죠. 니콜 우리 오랜만이지? 네. 아, 근데 작년에 같이 활동도 활동을 같이 했고. 네, 마지막 겹쳤어요. 아, 맞다, 작년에. 네, 네, 맞다, 네. 맞다. 지방에서. 아, 맞아. 네. 인사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문자가 왔습니다. 3038님. 문자를 자주 주시네요. 3038님. 예. 네. 아, 저한테 불꽃머리라고 했던. 네. 니콜 너무 이뻐요. 학창 시절 때 카라 진짜 대박이었는데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러면 한쪽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믿기지 않을 때 한쪽 눈이죠. 네. 너무 이뻐요. 니콜 흥해요 하셨네요. 상금 38님. 6495님께서 감사합니다. 허니 부르실 때는 너무 귀여우셨고 지금은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셋에 아름다우세요. 네. 그래요. 아, 새 음원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오랜만에 완전체로 다시 활동을 했었는데 카라 완전체로 다시 활동할 때 네. 어떠셨어요? 되게 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요? 되게 뭔가 좀 살짝 우리만의 집으로 다시 돌아간 느낌. 맞아, 집이야 집. 네. 그리고 좀 너무 든든한 어떻게 보면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자신감이든지 프라이드가 계속 상승하고 그냥 어깨가 펴지고 거기 올라가고. 약간 첫 번째 만나서 무대 딱 올라갔을 때 뭉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 저희가 이제 그 무대에서 사실 이제 좀 어떤 미리 영상이 나왔었는데 리허설 때 안 보여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오랜만에 너무 큰 무대 이제 4만 명 앞에서 하니까 좀 이제 좀 살짝 좀 긴장이 되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포즈를 잡고 앞에 보고 있어서 갑자기 영상이 딱 켜지면서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기륜이가 한대. 아. 괜찮아. 참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고요. 그랬어요. 한번 터지면 계속 터지니까. 네, 이제 그 감정 선이 그대로 이어가고. 맞아. 야, 이번에 니콜이 또 신곡을 들고 나왔어. 앨범이 너무 멋져요. 자, 니콜의 신곡 제목이 미스테리어스. 네. 미스테리어스. 이게 무슨 뜻이죠? 분위기가 상당히 그 신비하다. 아, 신비한. 네, 궁금한. 네. 어떤 곡이지 직접 한번 홍보해 주세요. 가열차게. 네. 홍보해 주세요. 이제 빡! 되게 펑키한 베이스라인과 절제된 80년대 스타일의 디스코 댄스팝인데요. 너무 좋아요. 네. 디스코 댄스팝. 되게 강렬한 베이스 위에 좀 굉장히 몽환적인 이제 멜로디가 매력적인데 되게 광능미 넘치는. 광능미. 네, 광능미 넘치는 네, 댄스곡입니다. 야. 전에 그 1년만 전만 해도 전 그때도 진짜 많이 예전과는 달라졌다. 말이 되게 자연스러워졌다. 근데 1년 후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저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와, 진짜 그건 확실하다고 방송놈들이 얘기해. 뭐야, 뭘 확실해. 그냥 한 말이지. 관능미 넘친다라는 그 지금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니콜은 되게 깜찍 그 네. 섹시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깜찍했어요. 깜찍한 게 좀 반했죠. 네. 네. 그런데 그 환능미로 이제 아름다움으로 이제. 네, 좀 뭔가 한번 이제 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제 곡 스타일부터 춤 스타일 아예 바꿔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아예 힐즈 신어서 이제 좀 여성스러운 선들이든지 좀 살짝 이제 뭔가 끼부리는 느낌이 좀 다른 쪽으로. 확실히 그 이미지 변신 메이킹을 했네요. 그러니까 사진 아티스트로서 볼 때 네. 오늘 자켓 사진들 어때요? 너무 멋집니다. 정말 관능미가 폭발하네요. 폭발 한 장 한 장 폭발하고요. 네, 장난 아니에요. 저
너무 멋져요. 미스테리어스 자켓 사진인데. 네. 와, 저 하트는 어떻게 저 저기다 조명을 하트 때린 건가요? 네, 조명에서 그 뭐지 그 뭐죠 그 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네, 있어요. 그 쏘는 걸로 이제 하트 뭐 하트를 딱 여기다가 하고 이제 눈 위에다가 이제 쏘고요. 근데 저는 다른데 보라고 하긴 했어요. 카메라만 보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제 이번 컨셉이 아, 이상한 나라의 알리스 하트의 여왕이에요. 아, 하트의 여왕. 그 캐릭터가 좀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와일드한 면도 보여주면서 좀 갑자기 좀 깜찍하고 막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아, 하트라는 상징을 굉장히 멋있다. 강렬하게. 근데 이거 잘못 보면 옛날에 태닝할 때 선글라스 끼고 잘못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알죠? 네, 이렇게 아 선글라스 끼고 네, 그다 빼면은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네, 잘못하면 그렇게 돼서 약간 그 떠올리게 했어요. 아니, 네 예전에 제 예전에 짜고 짜고 네. 예전에 이제 우리 삼총사 때 앨범을 어설픈 엘비스와 살찐 마돈나의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괌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오!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이제 그 엘비스 옷을 입고 막 괌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뮤직비디오를 네. 찍는데 여기에 그 가슴에 털을 아 그렇죠 가슴에 털을 하트 모양으로 어.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딱 그 옷을 조금 열고 네. 막 돌아다녔어요 하루 종일 네, 찍었어 네. 그리고 딱 끝나고 털을 뗐더니 여기 시커멓게 닦고 하트 가슴에 하트만 남고 되게 많이 탔거든요 그날 너무 시커매갖고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없어지는 게 이거 거의 한 달 갔어요. 진짜. 근데 가슴을 보여줄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대중목욕탕 같은 데를 이제 잘 가기가 애매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나도 해봐야겠다. 아, 재밌어요.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데다가 한번 해볼게요. 아 뭘 뭐가 왜 뭘 내가 내 몸과 한다는데 왜? 그런 태닝샵 같은 데가 있으니까 빨리 들려면 태닝샵에 이제 이렇게 하면. 네, 그렇네요. 별 같은 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별. 어, 별도 귀엽죠. 네, 여름에만. 자, 이번 노래 미스테리어스 앨범으로 음악 방송을 했어요? 네, 네. 지금 컴백한 지 2주? 2주 정도 됐어요. 네. 어때요? 다시 완전체로 활동하다가 솔로로 다시 오니까 또. 아, 역시 다시 좀 살짝 조용해지니까요, 대기실이. 그리고 이제 또 무대 올라갈 때 좀 긴장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다시. 가면 거의 제일 선배죠. 네. 와 이게 웃긴 게 또 저희 때는 카라 동생들이 엄청 애기 같은 그렇죠 막내들이 뭐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네 어쩌다 보니 그죠 연차로 이제 17이니까요. 그러니까 네, 17년 차여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현존하는 걸그룹 여자 아이돌 중에는 뭐 네. 살아있는 레전드잖아요 지금.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레전드죠. 레전드 잘하는데 지금 인사하고 오고 요즘에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가끔 뭐 그 CD를 이제 주고 받을 인사한다고. 때 가끔 있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인사했거든요. 무조건 와서 인사했죠. 요즘은 거의 그렇죠. 인사. 네. 근데 저희도 코로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네. 자 니콜의 신곡 미스테리어스 얘기를 나눌수록 얼른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포인트 안무도 좀 보고 싶고. 아, 하지만 지금 당장 바로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걸. 왜요? 노래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기를 다 나눈 후에 송꼬무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얘기를 많이 풀어내 주셔야지 저희가 신곡을 당당하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니콜의 신곡 듣기 프로젝트 송꼬무 첫 번째 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3월 29일 바로 5일 후면 데뷔 16주년이 만 16주년이 되는 데뷔곡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Break It. 이때는 네. 4인조였죠. 네 저희 4인조였습니다. 네. 야 데뷔곡 오랜만에 듣죠.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죠. 네 제가 이때 한국어 발음이 굉장히 딱 독특해서 잘 못 들어요 저는. 딱 들어도 아 여기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구나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포 느낌. 네. 그랬구나. 원래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데뷔를 하게 된지 궁금해요. 아 제가 그냥 이제 미국에서 그때 이제 한창 좀 K-pop 한류 가수분들이 이제 그 공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공연하는 거 보고 제가 원래 춤추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오디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좀 이제 한국말도 공부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영상만 보냈어요. 어디다가? 이제 먼저 이제 DSP로. 아 DSP로 보냈어요. 보내고.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으로 와라. 근데 이제 아 저 다른 회사도
알아서 보내보고 싶은데 있는데 안 돼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어머. 이제 되게 좀 좋은 이제 제안들 많이 해주셔서 바로 한 달 뒤에 왔어요. 야 네. 보냈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 얼마나 잘 쳤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영상을 어? 아 제가 다시 보면 굉장히 그냥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깡이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뭐 잘하는 걸 떠나서 내가 어떻게든 뭐 당신 뭐 홀리게 하겠다는 분.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만 14살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모르는데 그 열정으로. 네. 예. 엄청 얘는 무대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애다. 그렇죠. 딱 본 거죠. 알아본 거죠, 사실. 네네네. 그쪽에서 알아본 거죠. 알아보신 것 같아요. 우와. 처음에 한국말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 제가 할머니가 저를 이제 키우셔갖고 어릴 때요. 할머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되게 할머니의 말 그대로 이제 습득을 한 거죠. 이제 머리를 점맨다? 점맨다. 네, 맨날 야. 아 머리 점매야 되는데 점매야 되는데. 점매. 그러니까. 이런 것 이렇게 저 했었어요. 오, 네. 맞아요. 아, 우리 아들도 저 우리 외할아버지 손에 좀 한 2-3년 정도 자랐는데 어느 순간 침을 춤이라고 그러고 먼지를 문지라고 그러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럴까 봐 제가 이 다음에 결혼하면 우리 애기 엄마한테 안 맡길 거예요. 욕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아, 애기가. 그래서 절대 안 맡길 거예요. 자, 이제 송코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네. 아. 요정들 나옵니다. 요정들. 승현 언니가 엄청 요정 같았어요. 이때 생각했어요. 아니 이때 다 요정이었어요. 맞아요. 막 우리 리허설 나랑 종민 형이랑 리허설을 본다고 막 나갔다 신지한테 욕 먹고 그랬었어요. 아 그때부터 계속 욕을 먹었구나. 네 그럼요. 빡세 라교 2008년 7월 이게 학교 빡세로 애들이 불렀죠. 네. 학교 빡세. 맞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 스타일리스트랑 카라 스타일리스트랑 같은 분이셔가지고. 아 진짜? 네. 그래갖고 더 저희가 또 이뻐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이때부터 멤버 구성이 바뀌었죠. 네. 구하라 강지영 씨가 영입이 됐습니다. 네. 이쯤부터 TV 예능 출연이 늘게 됐고 생계형 아이돌이라는 별명도 붙었어요. 네. 아 데뷔 때는 숙소에 TV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그랬던 거 초반엔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 네. 와, 그랬구나. 네, 저희 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 있는 함께하는 네. 거예요. 네. 밥은 잘 제대로. 네, 밥은 되게 열심히 잘 챙겨 먹었어요. 네. 알아서 요리를 해 먹었어요? 네, 저는 요리했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해갖고 막 카레도 만들고 뭐 멤버들에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그랬었어요. 그럼 그때 제일 서러웠던 거 있어요? 그때? 힘든 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오이 먹었는데 쌈장이랑 마요네즈 섞어서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맛있지. 그게 맛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살찌니까. 네. 그냥 오이만 먹었어야겠구나. 네, 오이만 먹어야죠. 그렇게 먹고 이게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럼. 한창 먹고 싶을 때인데. 네.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는요. 근데 원래 저 어린 나이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지 않아요? 아 저는 그때 체질이 갑자기 바뀌었었어요. 이제 안 찌는 체질에서 찌는 체질로 바뀌고 그러면 얼마 몇 년 전에 다시 바뀌었어요. 진짜 무대에서는 아이돌 특히 아이돌들은 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 몸매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또 화면에서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제 누구는 좀 더 부하게 나오고 맞아. 이게 또 체형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살짝 더 부하게 나오는 케이스거든요. 막 뭐 한 1kg 더 붙어서 나오는 편이어갖고 이제 멤버들도 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쵸. 그때는 그랬죠. 또 역시 지영이도 제일 어린데 제일 키가 크니까. 맞아. 그럼 내가 지영이랑 같은 헬스장 다녔었어요. 근데 진짜 아직도 너무 기억나는 게 지영이가 그 발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레그 프레스. 네, 그래서 막 아유 왜 이렇게 안 빠져면서 막 그 요정 같은 애가 막 짜증나는데 그래서 살이 이렇게 안 빠져. 아유 안 진짜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였어. 그럼요. 제발 빠져라 이렇게. 진짜 5만 인상을 다 쓰면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6988님 어디 계십니까? 6988님. 와, 저 남자분이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 노래 나왔을 때가 중학생이었는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이크 한번 들어볼까요, 저분께? 이때 중학생이었어. 이 노래 나왔을 그 때. 데뷔곡 나왔을 때가 중학생. 브레이킹 나왔을 때가 네. 딱 나왔을 때 카라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이쁘셨죠. 카라 팬이었어요?
아이유 팬이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솔직하네요. 좋아요. 아니 그 이때는 아이유가 나오기 전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아이유가 데뷔를 했어요. 네. 아, 아이유, 아. 아이유는 1년 뒤인가 좀 나왔었어요. 아, 네. 그렇게 이하라는 곡으로 네. 아마 맞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돼. 아이유 역사도 꽤 오래됐네요. 어, 그럼요. 그랬겠군요. 2006년? 2007년? 네, 2007년. 와. 컬투쇼가 2006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컬투쇼 시작하고 2007년에 네. 데뷔를 한 거구나. 와 그랬구나. 그럼 컬투쇼는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죠? 그 팬이어서 방청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야자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오늘 혼자 왔습니까? 네, 다시 듣기로. 어, 다시 듣기로 야자할 때 공부 안 하고? 아니, 들으면서 공부 우와, 좀 했죠. 알겠습니다. 예. 네. 아이유가 좋아하시겠네요. 네. 자, 노래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 손꼽은 지금 이제 니콜이 만든 명곡들을 쭉 듣고 있는데요. 자 다음 곡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주세요. 아 하니 약간 천사 같았어요 이때는. 예. 의상도 그렇고 상큼 발랄했지 진짜. 예. 아 2009년 2월에 나왔던 하니. 이 노래가 카라에게는 엄청 특별하다며 처음으로 음악 방송 1위를 안겨준 노래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때 되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냥 좀 얼떨결? 어? 1위 했다고? 와 이런 느낌인데 언니들이 난리 났어요. 와. 언니들이 그냥 완전 울고 그럼 언니들이 아마 근데 그 영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그때 그러고 있잖아요. 막 너무 울고 예쁘게 막. 울지 않고 아, 진심 어마어마한 아. 오열 오열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지금은 그게 더 이쁘죠. 맞아 진짜니까 찐이니까 찐 거기서 막 이쁘게 울면 좀 싫을 것 같아요. 와 그때 경쟁곡이 뭐였어요? 경쟁 그룹이 누구였어요? 어 사실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같이 활동시기를 보면 뭐 소녀시대도 있고 뭐 G.O.D도 있고 뭐 G.O.D는 아니고 G.O.D는 아니에요? 네 원더걸스나 원더걸스 네 코요테는 아니었나요? 코요테는 저희 네? 맞아요. 아 이때 저 2009년이면 저랑 신지랑 둘이 활동할 때였어요. 아 둘이 활동할 때 네. 네 그랬구나. 자 이 노래도 진짜 명곡이죠 진짜로. 아 그럼요. 딱 노래를 들으면 이때로 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때 바로 정규 2집 앨범 발표하면서 막 갈개를 평정해버린 그 노래 바로 미스터! 이거는 노래도 노래지만 안무가 아 이거 응? 난리 났죠. 응? 이게 날개 잃은 천사 이후로 엉덩이 때리는 주문이 이게 1등입니다. 네. 아 어, 근데 정말 그때 이렇게 막 사랑 받을 줄 몰랐어요. 아 난리 났었죠. 나도 이거를 공연장에서 패러디를 했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제가 여장하고 이렇게. 아, 이건 모든 게 완벽했어요. 카라가 일본에서 완전 일본의 그 시장을 또 K-POP으로 완전히 난리 났었죠 그때. 이 노래부터 시작인가요? 아, 저희가 그 전에 쇼케이스도 하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근데 이제 첫 데뷔 싱글로 이제 미스터로 정하고 이제 밀었던 거죠. 와. 그래서 저희에게 되게 뜻깊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국내에서도 이 노래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때도. 근데 저희 일본에서도 잘 될 수 있게끔 좀 길을 터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제가 느낄 땐. 그래서 엄청 영향력이 높은 노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2년 다음 노래 이게 뭐죠 갑자기? 2022년 11월 어 이게 저희 재결합 재결합 네. 아 네. When I Move 네 어, 갑자기 작년으로 넘어왔어요. 어. 아. 시간을 확 뛰었어요. 왜냐면 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네. 네. 이러다 신곡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모이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이렇게 좀 주도를 했을까요? 어, 먼저라기보단요. 이제 저희가 한 이제 그 해 그 전 해부터 계속 조금씩 얘기 나눴었거든요. 어. 막 어 뭐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딱 이제 어 10 그 장 그 해 전 해 규리 언니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 하면서 어. 이제 저희 동생들이 아 이때다 싶어갖고 이제 계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얘기하자, 만나자. 만나자. 네, 이제 언니도 이제 좀 뭔가 어, 더 나이 먹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 한마디에 이제 어. 난리 나기 시작한 거죠. 야, 이 곡으로 음악 방송 1위를 다시 탈환하고 네.
아, 서울 가요대상에서 K-POP 특별상도 받고요. 아, 기록이 있습니다. 16년차 걸그룹 음악방송 첫 1위. 네. 예, 아쉽게 결방으로 무대는 네. 못 썼는데 거기다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모두 1위를 차지해본 최초의 와. 걸그룹. 대단한 그룹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도 아,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네. 걸그룹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활동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럼요. 야, 대단한 기록인데요. 그 수많은 걸그룹들이 지금 진짜 멋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카라가 더 뭔가 계속 이걸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채 완전체로 한번 됐을 때 일본에 한번 딱 가면 일본에서 난리가 날 텐데 그죠? 어,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 노래를 프로모션 하러 갔었는데 와. 이제 그때도 그리워했던 팬들이 네 와. 이제 엄청 많이 찾아주시고 야. 다 기억해주시고 그럼 그럼 야 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네. 이제 마침내 아. 니콜의 신곡 미스테리어스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아, 너무 궁금해요. 이 정도면 저희가 네. 아, 노래를 들어도 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긴 시간 돌아왔는데 16년을 거쳐왔으니까 곡 소개를 멋지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신곡 미스테리어스는요 이제 디스코팝 댄스곡인데 그 강렬한 베이스가 이제 시작부터 되게 확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인상 깊게 들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베이스 소리. 네, 미스테리어스입니다. 자. 들어볼까요? 오, 베이스. 뚱. 오. 아슬아슬하게 비추는 미스터리 우쭐대다가 너는 곧 스위치 아웃 블랙아웃 아슬아이 귀에 맴도는 판타지 우리가 되기 전에 불타올라 미스터리에서 잘 봤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제가 보면서 노래를 들었고 야, 관능미가 왜 관능미라고 하셨는지 알겠네요. 예. 아, 네. 그리고 저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 이런 것보다 눈빛에서 그 느껴지는 관능미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눈빛 연기. 와, 뮤직비디오도 찍어 보셨잖아요, 감독님으로. 아, 네. 아, 네. 아, 근데 이런 이런 거랑 비교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거 빨리 예. 많이 팔아야 회사에다가 손익분기점 넘길 수 있어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네, 다 안 그럼 다 빚이라. 네. 네. 저런 이런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구매를 좀 해주셔야지. 예, 우리 또 이런 니콜의 무대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들어주시고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시고 이게 다 우리 니콜을 살려주는 길입니다. 많이 우리 니콜 좀 도와주세요. 네, 아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재생 목록에 추가해 주세요. 그럼 재생 목록에 추가. 그래. 네, 플레이리스트에 올려주시고 아 좋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송꼬무 시간은 오랜만에 니콜과 함께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았어요. 좋은 노래도 오랜만에 추억하면서 다시 듣고 네. 신곡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예. 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스테리어스 활동하다가 이제 저희 4월 8일에 카라로서 이제 또 나와? 아니요, 팬미팅. 팬미팅. 아니 완전체가 한번 컬투쇼 왔으면 좋겠어요. 네, 불러주세요. 저희들 멤버들이 다 너무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네. 한번 꼭 이렇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팬미팅이 있구나. 네, 4월 8일 날 이제 저희가 몇 년 만에 한 8, 야. 9년 만에 이제 팬들과의 시간. 팬들 난리 나겠다. 너무 기다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준비. 도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그럼 거기서 또 예전 곡들 좀 불러줍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불러드리고. 아, 너무 좋겠다. 강남의 뭐 도가니탕이 되겠네요. 네. 아, 정말 팬덤 이름이 따로 있나요? 카밀리아요. 카밀리아? 네, 카밀리아. 카밀리아. 네. 카라 K-A에서 파밀리아 이제 스페니셔. 아, 파밀리에. 네. 카밀리아. 멋있다. 카라 패밀리. 네, 네, 꽃도 카밀리아가 있으니까요. 아, 카밀리아도 있고. 멋있다. 아, 자 그러면. 아쉽지만 우리 니콜을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신곡 미스테리어스를 한 번 더 들으면서 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